미디어워치 37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요즘 인기를 좀 체감하시고 계신가요? 네, 요즘 인터넷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뭐 저를 떠나서 글 쓰는 사람에 대놓고 인기가 있니, 유명하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, 사실은 그런 거는 인터넷 시대의 그 상업적인 포털의 여론을 좌지우지하면서 벌어진 현상이고,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 큰 거죠. 글 쓰는 사람은 정확한 자기 메시지를 던지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, 자꾸 그 메시지에 대해서 떴냐 안 떴냐 얘기가 나오니까, 특히나 그 인기 검색어에 자꾸 논객들의 이름이 올라가고, 저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보고, 제 개인적으로 지금 특정 포털에 검색어가 이름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치욕적으로 생각합니다. 네.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 미디어워치에 나왔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. 그 첫 번째로 MBC 정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다는 기사를 이제 봤는데요. 그게 아무래도 메인 이슈로 다뤄진 만큼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. 네, 저희 기사 제목이 미디어워치가 정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고 MBC의 그 고발 연문 기자 이상호 기자가 최문순 엄기영 정동영 정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거를 인용 보도한 거거든요. 이 사건은 이른바 언론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MBC 일산 신사옥 그 건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적이 된 겁니다. 이른바 방송역 시민연대 측에서 그 금액이 자꾸 이제 늘어난 부분, 그러니까 최문순 사장 시절에 원래 70억으로 책정된 금액이 6일 사이에 아무런 내역 없이 43명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해왔는데, 이게 나중에 MBC 이상호 기자가 2009년 5월에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엄기영 사장에게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,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증액된 43억 중 30억이 직접으로 이 공사를 담당한 미디어텍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고, 거기에 정동영 의원이 개입했다는 듯한 지금 문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방기영이 원래 제기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게 된 거죠. 근데 이거를 방기혁 쪽에서 지지난주에 언론사에다 돌렸는데 언론사들이 실명보도를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나 정동영 의원에서 실명보도를 안 했는데, 이건 뭐 이른바 리가 넥슨이 아니라 고발연봉 기자로 정확한 신뢰를 갖고 있는 이상호 기자가 사내 게시판에 쓴 글이니까 뭐 저희가 볼 때는 실명보도할 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최초로 실명을 써서 보도를 하게 된 거죠. 그렇다면 이상호 기자의 그 사내 게시판 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증거가 있나요? 방기혁? 예. 지금까지 편의제 대표와 인터뷰를 보셨고요. 지금 설명해 올리고 또 보신 것처럼 저희 사이트는 이 좌측에는 텍스트와 동영상 중심으로, 그리고 이 기사 중에도 동영상이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제 2단과 3단에는 동영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 그 이 사이트를 보시는 것은 잠시 중단하고, 그 다음에 저희들 취지 같이 또는 현황, 장래,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쿨TV의 지향입니다. 저희 쿨TV가 추구하는 가치는 먼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 가치를